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올라온, 아직도 기억나는데, 많은 사주에 올려주신, 동방신기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거죠. 어떤 되게 즐거운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예문이 수백억 원의 재산을 사업에 성공하셔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노술 삼합을 이룬 사주 재성을 거스르는 기운이 없어서 뭐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시공명리학 방식을 한번 봐봅시다. 이런 구조들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파동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 인물 기준으로 이런 글자들이 몽땅 다 일간을 향해 옵니다. 그리고 병호가 경금을 자극하면 경금은 아뜨거 그러고 아뜨거 그리고 일간 임수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 그 수기를 풀어낸다. 그러니까 임수는 아니 쏘리 금기를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경금을 아주 자연스럽게 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다? 명예, 돈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다? 화기로부터 왔다. 그럼 인오술이니까 조직, 단체, 이런 개념이 될 것이고, 그죠? 병호가 경금이라는 열매를 잘 확장해서 임수를 향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경금, 이때 생각을 해봐요. 한 가지 항상 생각해야 될 건, 경금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어디서 왔다고? 근본적으로, 사계도에서 을계무 병경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시간의 방향을 모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죠. 자, 을목이 개수의 발산 에너지를 받아서 병화의 분산 에너지를 확장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월에 이르면 사중 병화가 생겨난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을이라는 새싹은 사화 속에 경금 꽃으로 바뀌고 그것이 5월에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열리면서 이제는 꽃이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꽃 열매는 어디서 왔느냐? 을에서 왔어요. 을에서. 이 을이 없으면 그러니까 경금 열매 입장에서는 을은 뭐냐면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돈, 결과물, 사업의 결과물, 그거는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경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런 이치를 그냥 겉으로 드러난 재성 돈이라고만 하면 뭐하냐고. 이 재성이 원료가 있는지. 종잣돈이 계속 충족되는 사주인지 아니면 한번 망 깨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한번 폭망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인지 그런 걸 봐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본다? 이런 시간 방향으로 보라고. 사계도에 정해진 시간 방향. 그걸 이해를 해야만 이게 을이 경으로 간다는 걸 이해할 거 아니라고. 그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그런 종잣돈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인이 있죠. 뭐가 없다? 을이 아니라 인이 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난리 부르스냐? 을이 있다. 아니, sorry. 인종 갑이 있죠, 그죠? 갑이. 그러면, 자. 갑이 여기 있어요, 사계도에서. 그렇죠? 경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경으로 바뀌는 과정과 을이 경으로 바뀌는 과정, 이게 어느 게 빠릅니까? 뭐 설마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죠? 1번, 2번. 1번이라고? 당연히 2번이죠. 왜냐하면 봄, 여름. 이건 뭐 겨울. 당연히 해가 이렇게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럼 기왕 입장에서 빨리 돈 들려면 이게 빨리 돈 되죠. 그러니 빌 발음이 내가 너무 좋아. 빌 게이츠가 을미, 병술, 임술, 경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미중 을목이 있다고. 빌 게이츠는. 그러니 여기서 을뱅갱 하기가 되게 쉽게 돼 있는 구조라고. 이것도 을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 이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분은 인이 예를 들어서 묘다. 그러면 또 수백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재산에 원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수백억이 된 거고. 근데 물론 이 인만 인목 때문에 전체가 된건 아니고 이 병경인 보이죠? 경금을 기준으로 하면 성악 뭐 이런 개념이 되지만 검경 임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내가 경금을 취하는 구조예요. 맞죠? 크고 이 병호를 몽땅 내가 국가 자리에서 취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요런 차이가 생긴 거라. 인이냐, 묘냐, 갑이냐, 을이냐.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두 개가 경경 이런 복음이죠, 그죠? 하지만 똘똘 뭉쳐서 모든 기운이 임수를 향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 수백억을 모으지. 우리 같은 사람은 수억이라도 모았으면 좋겠네. 그러니 이게 무슨 이게 여기 이런 구조 보면서 재성이 인옷을 삼합을 이뤘기 때문에 부자예요 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 제다신약이라고 하려고? 제다신약 종격 그랬더니 경금이 있네. 그러면 변인격 이게 또 인옷을 기준이니까 변인이라고 할수 있고 변제격 뭐라고 할 건데? 제극인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부자라고? 아니면 제극인인데 경금이 편인이니까 부자라고? 그것도 수백억?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거야.